그 실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맥주로 유명한 도시 칭다오에는 거북기로 유명한 니에레이라는 흑사회 조폭이 있었습니다. 이놈은 시퍼런 대낮에 남이 가게를 부수고 돈을 그냥 물쓰듯 뿌려대던 법을 아예 개똥처럼 보던 무식한 놈이었습니다. 보통 흑사회 사람들은 류용이나 류한처럼 사람을 죽이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놈은 몇 명이나 그냥 쏘아 죽이고 아무 일 없이 다니던 독종 중이 독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10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 같아 보였던 그한테는 드디어 그 버릇을 단단히 고쳐줄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이 사람은 중국 란저우 군대의 사령관이랍니다. 니레 이놈이 그 똥통을 그냥 밟아도 아주 그냥 된 똥을 밟은 거였죠. 그러면 이놈은 어떻게 칭다오의 천하무적 근영님이 되었으며 나중에 또 어떻게 중국 란저우 군부의 사령관까지 건드리게 되었던 걸까요? 그 모든 이야기를 종일TV가 한번 달달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967년 7월 17일 3.5kg의 근실한 아이가 울부짖으며 태어나게 됩니다. 네, 이놈은 바로 니에레이였는데 그 부모는 두 분 다 칭다오시에서 매우 유명한 담임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태어난 아기 니에레도 부모님이 피를 물려받아 훌륭한 선생님이 되겠구나 하고 믿었겠죠. 하지만 이놈은 그 기대를 저버리고 어릴 때부터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며 싸움하기를 그렇게 즐겼다고 합니다. 이어 중학교를 다닐 때는 이미 그 지역의 중학교 날라리들을 그냥 주먹으로 다 평정하고 그중 제일 괜찮은 애들만 뽑아서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던 1983년이 어느 하루는 그 당시에 16살밖에 안 됐던 니엘레는 또 쪼물애기들을 데리고 시장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별 볼일 없이 돌고 있었는데 글쎄 저 멀리서 그들과 비슷한 또래 애 두 명이 한 명이 돈을 빼앗더랍니다. 하지만 그 교복을 보니 다른 학교 애들 두 명이 자기 학교 애를 삥을 뜯는 거죠. 야, 저것들 뭐야? 저것들 싹 다 잡아라! 이것들 어디 남이 구역에서 난리야! 네, 니엘레이 쫄다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세 명을 다 에워쌉니다. 어이, 니네 감히 누구 학교 애들한테서 삥을 뜨니, 어? 이 학교에 니엘레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들은 그 니엘레이라는 이름을 듣자 두 명은 그냥 바로 내빼려 합니다. 하지만 딱 잡히게 되고 먼지 펄펄 나게 밟힙니다. 아, 니엘레이 형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전 이만 내 그 돈을 빼앗긴 애는 얼싸좋다 하고 내빼려 했지만 또 이내 니엘레이한테 덜미를 잡힙니다. 야야, 너 어디 가니? 돈은 내놓고 가야지. 에? 니엘레는 그 꼬마한테서 1위엔 35전을 빼앗았는데 그 시기에는 어린애들한테는 큰돈이었죠. 이어 그 부모들이 신고로 경찰에 잡혔는데 그 시기가 아주 좋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83년 범죄와의 전쟁 시기였죠. 왕옌칭, 빨보산 이런 애들도 그 시기를 잘못 만나 그 죄보다 더더욱 엄중한 감옥살이를 판결받던 때였습니다. 니엘레는 미성년자였지만 감옥살이 6년을 판결 받게 되었고 변호사고 뭐고 못 부르게 했었답니다. 그냥 무조건 받아라 이거죠. 그리고 2년이 지난 뒤 좀 잠잠해지자 니엘의 부모들이 힘을 쓴 덕분에 풀려났다고 합니다. 에? 뭐 선생님들이 그렇게 힘이 세냐고요? 네, 그 선생님들은 힘이 별로 없지만 그의 학부모들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니엘레이 모친은 또한 칭다오시와 산둥성에까지 그냥 우수 담임교사로 이름을 날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밑에는 고층간부 자녀 아니면 아예 그냥 들어갈 수 없었겠죠. 그 칭다오시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다니던 고층간부들도 자기 자녀들이 담임선생님 앞에서야 고개를 숙이 겠죠. 그들의 힘으로 니엘레는 즉시 가석방을 판결받게 되었고 그 판결문에 사인을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니엘레는 책상을 땅 치며 어차피 이럴 거면 왜 그때 나한테 6년을 판결했어? 어? 하고 그 법관을 향해 호통쳤다고 합니다. 그 해인 니엘레이는 18살밖에 안 됐지만 말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이놈만은 법을 쓰게 보지 않게 된 거죠. 네, 역시 그 부모들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애가 잘못을 하면 그에 대한 죄를 톡톡히 치르고 뉘우치고 나와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꺼내주면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라. 잡혀들어가면 엄마가 또 빼줄게. 라고 그냥 부추기는 꼴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1985년에 나왔는데 이놈아 이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1986년에 또 무리싸움을 하여 소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도 어떻게 멋있게 대법관을 향해 허통쳤을까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으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꼼짝달싹 못하고 3년 동안 썩다가 나오니까 1989년에 나오게 되더랍니다. 그의 나이도 이제 22살이 되었지만 전과가 있던 그한테는 일자리가 주어질 리가 없었겠죠. 어차피 니네 밑에서 일할 생각도 없었다. 까짓거 내가 사장하지 뭐. 니엘은 그렇게 그 동네 시장에서 신발 파는 장사를 했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동안 곁에 여자가 없어 본 적이 없다고 자랑질 하잖아요. 니엘은 평생 동안 곁에 부하들이 없어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 열 서너 살 때부터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 시기에는 무슨 일을 하든 건달들 힘이 있어야 크게 하는 시대였거든요. 니엘은 시대 하나만은 기가 막히게 잘 만났죠. 니엘은 어떻다? 얘는 법이 무서운 줄 모른다. 이미 두 차례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이놈아 또 사고를 치게 됩니다. 네, 이놈은 생각하게 됩니다. 이 큰 시장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 신발 장사가 그닥 잘 안 되는 거지? 그 원인은 바로 신발 가게들이 너무도 많아서다. 오호, 그러면 다른 신발 가게들을 쫓아버리면 되겠네. 야야 애들 불러라. 이 시장을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여그는 애들을 끌고 다니며 곁에 신발 가게에 가서 어이 아저씨 내일부터 이 신발 가게를 접어야겠다. 아니면 뭐 다른 걸 내놓고 팔던가. 신발은 이제부터 절대 안 된다. 알았니? 라고 경고를 하며 다녔답니다. 얘네들 이거 완전 양아치들이었죠. 또 그렇게 올리부시고 내리부시다가 그 중에 한 상인이 다리를 잘못 쑤셨는데 글쎄 그 상인을 평생 불구로 만들게 되었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인도 인맥이 좀 있어서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니엘은 6년을 판결받게 되었답니다. 네, 하지만 칭다오와 심양이 멀지 않아 나서 그러는지 니엘은 심양 류용의 수법을 따라 배웁니다. 네, 뭔 수법이냐고요? 바로 그 뽀와이 주의, 즉 감옥에서 큰 병이 걸린 죄인은 그 보증만 단단하면 밖에 나가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양의 류용이 이미 그 방법을 다 닦아 놨으니 니엘은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을 쓰게 됩니다. 네, 그는 아예 자신이 왼쪽 팔에 불을 확 달아서 화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어느 만큼 태웠는지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역시 독종은 독종이었죠. 그렇게 6년을 판결받게 되었지만 1년 만에 풀려난 그는 또 더더욱 법이란 걸 그냥 쓰다버린 헌신짝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니엘은 10년 사이에 감옥을 무려 3번이나 들락날락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 많은 센 행동대장들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중 제1 행동대장은 바로 이 짱웬이었습니다. 얘는 덩치도 크지 않고 뭐 독하게도 안 생겼지만 그 수법 이 잔인하고 머리가 좋아서 일처리가 아주 깔끔했답니다. 니엘은 어느 만큼 짱웬을 아꼈냐면 그 하나뿐인 여동생을 결혼시켜서 사돈까지 맺을 정도였답니다. 그리고 또 오른팔인 류펑고라는 행동대장을 얻게 되었는데 이놈아는 원래 격투기 선수였답니다. 그런데 또 밖에서 술 먹다가 시비가 붙어서 몇 대 쳤는데 글쎄 뇌진탕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놈아를 또 스카우트하여 단단한 오른팔로 삼았으니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니엘은 세 번째로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많은 흑사회 근영님들이 그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사업에 손을 대게 됩니다. 네, 류한, 짱벌린, 류용 이런 큰 주먹들이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사업 말입니다. 그건 뭘까요? 네, 바로 파칭코 게임장입니다. 왜냐면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니까 말이죠. 시작 단계에서 필요한 목돈도 뭐 너무 크지는 않고 봐주는 흑사회 뒷배경만 있으면 할 수 있었어요. 니까 말입니다. 네, 근데 니엘은 신발 장사로 좀 모아둔 자금도 있겠다. 난다긴다 하는 부하들도 있겠다. 그한테는 그냥 딱이었죠. 그는 심양시에다가 전타의 게임장과 홍신 게임장이라고 아예 두 곳을 척 오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감옥에서 면목을 좀 익힌 감옥 동기들과 그 동기들이 친구까지 그냥 마구마구 데려다가 조직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 조직원들은 높은 월급을 쳐받아 먹고 가게를 지키는 방 용으로 쓰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시장 바닥의 신발 가게들을 쫓아냈던 수법과 똑같이 쓰입니다. 맨날 다른 파친코 게임장에 가서 뭐 가서 부수고 때리고 못 살게 구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이들은 9차례나 때려 부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엄중한 사건에 대해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9년 칭다오의 롱산 파친코 게임장이라고 있었답니다. 그 가게는 새로 오픈해갖고 좀 뭐 광고를 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이상한 방법을 사용했답니다. 글쎄 가게에 놀러온 3명의 젊은이들한테 이 전단지를 한가득 나눠줘서 주위에 아는 사람들한테 나눠줘라고 시켰답니다. 그 전단지를 갖고 오면 할인해 주지만 또 그 나눠준 너한테는 한 장당 얼마씩 주겠다는 거죠. 그 시대로 치면 아주 좋은 전단 방법이었죠. 하지만 말입니다. 그 3명의 청년은 밖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더니 그 효과가 별로였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야! 게임을 하는 애들한테 이거 뿌리려면 걔네가 모여있는 곳에 가서 뿌려야지 알그래야? 우리 부근에 제일 잘 되는 홍신 파친코 게임장에 가서 뿌리자. 야 할인해주겠다는데 다들 오겠지. 그럼 또 우린 얼마나 달달하겠냐. 그렇게 그들은 겁도 없이 니엘의 가게에 찾아가서 당당하게 다른 가게 전단지를 뿌린 거였습니다. 이어 곧바로 니엘의 부하들한테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곧장 사무실로 끌어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는 사무실이 비명소리로 날아갈 지경으로 아주 그냥 냅다 패는 거죠. 그 세 명들 중에는 성씨가 왕가인 한 청년이 있었는데 걔가 더더욱 많이 얻어 터졌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얘도 좀 이상한 놈입니다. 글쎄 아무리 처음 맞아도 전단지를 안 뿌렸다고 그냥 발뺌을 했답니다. 야, 이 배짱이 있다 이거니? 어? 근데 어찌니? 우리 이 형님들도 웬만한 배짱은 아니다. 네, 그 조직원들은 의자를 들어서 마구 내리까면 아이고 그만 때려요 형님들 저 죽습니다요 라고 그냥 울부짖었답니다. 그래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나와야지. 그래 그 전단지들 니들이 뿌린 거 맞지? 라고 물으니까 그 왕가는 아니요 제가 뿌린 게 아닙니다 라고 또 잡아떼더랍니다. 야 오케이 니 오늘 내 인내심 한계를 보자는 게구나. 좋다야. 야 그 고춧가루 물을 준비해라. 내 감옥에서 당한 걸 얘한테 한번 써먹어봐야 되겠다. 그들은 그 청년을 반듯하게 눕히고는 얇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립니다. 네 이어서 그 매운 고춧가루 물을 부었답니다. 그 모습을 본 곁에 두 명의 동료는 부들부들 떨면서 야 왕가야 승인하면 될 일을 왜 그렇게 거짓 뿌려 어? 우리가 뿌린 건 맞잖아 라고 달래봤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놈이 그 아주 보기 드문 속옷집이죠. 하지만 이때 니엘레가 사무실에 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뚜껑이 열린 채로 말입니다. 야야 야구방망이 어디있니? 니엘레는 야구방망이로 성씨가 왕인 그 청년이 종아리를 탕탕탕 하고 대여섯 번을 내리깠답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자 망치로 또 그 종아리 뼈를 산산조각낼 정도로 그냥 마구 내리찍습니다. 네 그러자 그 왕가인 청년은 애처로운 비명을 마구 질러대다가 드디어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어 니엘레는 망치를 꽉 잡고는 기지개를 쫙 펴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곁에 성씨가 쩌우인 그 청년들한테 가는 거죠. 아니 형님의 저는 이미 전단지를 뿌렸다고 승인했습니다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그 쩌우가는 그냥 울며불며 애원합니다. 아니다. 내가 왜 너를 죽이겠니? 어? 그냥 네 다리를 병신으로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러면 네 어디 또 그 다리로 가서 어떻게 전단지를 뿌리는가 한번 보자. 네 이어서 니엘레는 또 그 쩌우 청년이 종아리를 향해 미친 듯이 망치질을 해댑니다. 그러자 그 다리는 살이 떨어지고 하얀 뼈까지 그냥 드러나오게 되었답니다. 그 자신이 흰 뼈까지 나오게 되자 쩌우 청년은 끽 하고 기절해버렸다고 합니다. 이미 그 피냄새에 흥분할 대로 흥분한 니엘레는 눈에 독을 품고 마지막 성씨 류가인 청년한테로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가갑니다. 와 그 류가인 청년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손이야 발이야 그냥 빌었고 머리를 땅바닥에 마구 박으면서 싹싹 빌었지만 아무 소용 없었답니다. 야 종아리를 내놔라 아니면 너 머리통을 박살내 버릴 테니. 그렇게 니엘레가 또 망치를 들고 내리까를 할 때였습니다. 이때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롱산 게임장의 사장과 한무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에?
이건 그 영화처럼 이 세 명을 구하기 위해 조직원을 이끌고 쳐들어온 걸까요? 네, 아쉽지만 이건 영화나 소설이 아닙니다. 그 현실은 닐의 부하들이 룽산 게임장을 이미 목소리 박살내고 그 사장까지 잡아온 거였습니다. 그 룽산 게임장 사장은 사무실에 잡혀 들어와서 입이 그냥 떡 벌어집니다. 이미 두 명은 다리가 너덜너덜해서 떨어져서 기절해 있었고 나머지 한 명도 너무도 놀래서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 보였죠. 그 사장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미엘레 형님 살려주세요. 저는 쟤네 보고 밖에서 전단지를 뿌리라고 했지 형님 가게에 와서 뿌리라는 말은 절대 안 했습니다요. 하면서 닐의 다리를 그냥 안고 애원합니다. 어허, 아예 죽인다니까 그래니? 어? 내가 왜 니를 죽이겠니? 가만 보자. 쟤네는 다리를 못쓰게 하면 이제 전단지를 못 뿌리겠지? 그럼 니놈은 어떻게 하면 더 이상 나불대지 못하지? 닐레는 망치로 룽산 사장이 입을 콱 쳤다고 합니다. 네, 그러자 그 입에서는 피가 콸콸 흘러나오죠. 그리고는 또 머리채를 잡고 야, 입 벌려 하고는 망치로 그 안에 이빨들을 내리깠답니다. 닐의 독하니 독했죠. 그리고는 입에서 피가 콸콸 넘치는 그 사장을 무릎 꿇리고는 야야 가네를 정신 좀 차리게 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한 조직원은 세수대야에 찬물을 그냥 가득 부어서는 왕 청년과 쩌우 청년이 얼굴에 확 부었답니다. 왕가야, 이게 니네 사장이지, 어? 야한테서 전단지를 받아서 우리 가게에다 뿌린 건 맞지?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놈은 끝까지 자기가 한 짓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얘는 뭐 나라를 위해 비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딱 잡아댔을까요? 그러자 닐의 얼굴은 더더욱 싸늘해집니다. 그는 담배를 끄고는 망치를 집어들고 왕가한테로 다가갑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만약 그래도 아니라면 네 머리통을 박살내겠다, 오케이? 전단지 네가 뿌린 게 맞지? 네, 이 왕가는 아뇨 라는 말 끝나기 바쁘게 닐의 망치가 날아와서 머리에 박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가는 통나무 쓰러듯이 그냥 쓰러지고 그렇게 목숨을 잃게 되었죠. 저는 왕가가 왜 해서 그렇게 목숨도 버리며 딱 잡아 뗐을까 하고 이 구절에 대해서 의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사실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한 놈도 다 있었죠. 그렇게 왕가는 병원에 실려갔지만 목숨을 잃게 되었고 쩌우 청년은 평생 그냥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었답니다. 그럼 그 뒤엔 어떻게 될까요? 닐레가 네 번째로 감옥에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 결과는 매우 놀라웠습니다. 짱위에는 애들을 데리고 왕관의 집에 우르르 찾아갑니다. 어이, 니네 아들 까불다가 죽었다. 여기 60만 위엔이다. 그리고 무덤으로 쓰게 될 큰 땅을 주겠다. 아, 그리고 그 칭다오 별장거리 알지? 그쪽에 큼직한 별장 하나 장만해 줄게, 오케이? 네, 그러자 그 식구들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야야, 그 울고불고 하는 거 우리가 간담회 해라. 만약에 이제 조건이 싫으면 이건 어떠야? 짱위에는 사시미 칼을 척 꺼내 놓습니다. 네, 그리고는 끝났다고 합니다. 그 가족들은 그냥 그것들을 받고 신고도 안 하고 입을 다물었답니다. 어이가 없죠. 그 시절엔 사람이 죽으면 신고를 무조건 해야 뭐 경찰에서 수사하는가 봅니다. 하지만 이게 다는 아닙니다. 더더욱 어이가 없는 일이 이어집니다. 닐레가 경영하고 있는 전타의 게임장이 그 책임자가 있었는데요. 이놈은 또 도박비 때문에 엄청 힘들었대요. 그리하여 게임장이 2만 위엔 현금을 빼고 또 가게 명의로 부근에서 돈을 빌려서는 도망쳤다고 합니다. 뭐? 닐레는 이런 배신자를 제일 싫어했다고 합니다. 야야, 얼마나 써도 좋으니 이 배신자 놈을 내 앞에 잡아와! 이어서 전문 사람을 찾는 조직에 의뢰하여 그 배신자가 칭다오에서부터 200km 떨어진 옌타이라는 도시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승합차 두 대가 출동하여 배신자 손모를 잡으러 출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손모는 또 어떤 일을 당하게 될까요? 2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당당 날려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再见.